자,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메시지였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죠. 맞죠? 아멘이죠? 예, 부활의 주님은 영으로 함께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망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망대일까요? 흑암 망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 스스로가요,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모든 게 나, 우리. 그걸 이런 중심으로 돼 있고, 물질 중심, 막 성공 중심,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대인데, 무슨 망대냐? 이게 흑암 망대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안에 영적 DNA를 세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뭐 많이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뺏으려고 하고, 전쟁도 다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뭐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나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넓은 곡식 있고 거기 있는 그뭐 광물 자원 엄청 나다더라고요. 그쪽에 그다 뺏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대국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흑암 망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가진 놈이 더 한다고. 강대국인데 우리보다 얼마나 커요 나라가? 비교하지 않을 만큼 큰 나라예요. 러시아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근데도 부족하다고 더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 망대가 무서운 거예요. 뭔가를 막 옛날에 나폴레옹 그 유럽을 다 정복하려고 했잖아요. 아 이거 다 정복해놓고 다스리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데도 막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옛날 로마도 그랬잖아요. 예? 징기스칸은 어땠나요? 유럽까지 쳐들어왔어요. 관리도 못하면서. 그게 이게 욕심이 이게 막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망대가 뭐냐? 흑암 망대예요. 이게 막그 사람들이 막그 욕심이라는 게 뭐냐? 막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막. 그게 뭐 나폴레옹이나 무슨 징기스칸만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한 개인이든 뭐든 다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망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로요? 생명 살리는 망대로. 그죠? 막, 나밖에 모르는 망대가 아닌,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놓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그걸 할수 있는 신분과 권세, 근데 그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망대를 만들고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걸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때 막, 나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다가 하면 별로 응답 안 옵니다. 어디다가 기도해야 돼요? 살리는 방향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 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기도가요, 다 그냥 내배 채우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기도는 자기 배 채우는 기도예요. 그죠? 가보셨어요? 저기 그 내가 남이종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4월 초파일날 가보세요. 거기 연등에 단것다 보세요. 그 기도 제목 전부 다 잡해 배 채우는 거예요. 나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잘 되게 그거예요. 가득해요. 옛날에 예루살렘 가가지고서 그 통격의 벽에 가가지고서요. 그 색깔 종이 이렇게 꽂 기도문을 거기다 벽돌 사이다 막 꽂아놓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 기도문이 좀 오래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이렇게 색깔 있는 종이를 꽂아놓은 게 거의 한국 사람이 그거. 색깔 있는 데다 글씨 써가지고 꽂아놓은 거.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하는 척하면 쓱 빼서 읽어봤어. 뭐라고 꽂았나? 영어로 된 건데 못 읽으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한국 같은 싹 그래서. 그랬더니 서울에 무슨 교회 누가 왔다 갔다. 우리 그런 낙서 잘하잖아요. 막 전부 다 뭐. 돈 대박 나게 해주세요. 건강 내 아들 낳게 등남하게 해주세요. 뭐 사업 잘 전부 다 나기도에 나기도. 이게 12가지 흑암 망대에서 만들어진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라? 살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놓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신분과 권세, 살리는 망대.
아멘. 그래서 그거 하라고 주신, 그러니까 오바다를 왜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잖아요. 100명의 선지자 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감당할 경제, 빛의 경제, 생명 경제, 산업 경제를 열어주는 거예요. 왜 이삭을 그렇게 근원의 축복을 주고 뭐 르호봇의 축복을 줬냐?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라고. 그러니까 나 하나 먹고 사는 거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큰 재산을, 큰 경제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죠. 우리의 방향을 어디다 둬라? 살리는 데다 둬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가 그걸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그것으로 내 삶 자체가, 내 몸 자체가 의의 병기가 될 정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내 몸 전체가 다 사용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그 얘기입니다. 부활 주일날 부활의 주님이,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뭐 주었겠어요? 부활해가지고 야, 너 이제 베드로 너 이제부터 대박 나가지고 이제 막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서 최고 부자 되라 막 이렇게 축복 준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자, 이해됐어요? 오늘 메시지, 그 많고 많은 메시지를 하나로 압축하면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망대 바꿔라. 나 중심이 12가지. 그거 망대 바꾸고 이제 살리는 것을 놓고 내 기도 제목을, 방향을 바꿔라. 그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대 역사하심이 흑암의 망대를 바꾸고 살리는, 모든 세상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에,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